강의가 시작된 의미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강남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적대했던 남북의 주민들을 공적으로 환원시켜서 화해와 협력하게 함으로써 공적으로 환원시켰다는 점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이 가지는 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일단 민족이 도민되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공산이 조성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좀 속도가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윤노관광이 열리고 이것은 이제는 혈토가 불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군사 대결성이었던 휴전선이 하나의 단순한 경계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 이제는 민족의 통일이 더 진전되고 국토의 통일이 더 진전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국가의 통일 문제가 남아있는데 얘는 아시다시피 전쟁 통일을 포기한 남북 두 정부 사이에 파지는 직사공동성명입니다. 직사공동성명을 내려놨다시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주체적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하는 것은 우리 전쟁 통일을 요구하는 겁니다만은 주체적으로 통일하자 하는 것은 유엔 감시하에 통일을 저는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는 생각입니다. 조금 굉장히 나아지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중심으로 조금 좀 절반되면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7.4공동성명 이후에는 무슨 주체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그러면서도 통일 방법에 있어서는 남북이 서로 다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한쪽은 국가연합, 한쪽은 연합입니다. 이런 방법이 지시되면서 몇십 년 동안 서로 대립하고 싹 영향되었습니다.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서는 연합대의 단계를 낮춤으로써 연합제와 공동선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할까요? 찾아냈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쪽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제2조항을 두고 마치 연방제를 수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있는 사람이가 아십니다만 이것은 국가 통일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군사력의 단위로가 외교권의 단위를 하려는 게 맛있게 말하는 연막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들이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양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도 불림체를 두고 그 대신 외교 부분에서 혹은 군사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한다.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양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적 공동선언은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 통일의 길을 열어놓았고 국토 통일의 길을 열어놓았고 국가 통일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그 상황이 한 10년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서의 통일 문제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라는 게 그렇게 반드시 직행만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직행만 했다면 아직도 이 시점에 있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아마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가다가 국제시대를 만나서 정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지교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묘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의 역사가 지그재그로 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집권자는 일반 국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지그재그의 각이 넓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그 각이 넓을 때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각이 좁으면은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어서 역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점을 이 역사 교육이 계속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역사가 집중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반드시 유난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할 때는 물론 그래야 되지만, 지그재그로 갈 때는 그 각을 넓혀야 합니다. 그 점을 우리 현대 산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가지고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까지도 인류 역사는 단일국가, 민족국가, 국민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왔었습니다. 많은 대립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역사책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을 비롯해서 각 지방에서 지역을 추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세안도 상당히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저 선진지역이라고 말하는 한중일 이 지역은 아직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까지의 일본의 침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반도 지역이 평화적으로 통일해가는 과정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좀 더 확대되어서 아세안까지 합친 동아시아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가장 먼저 착안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보다도. 그래서 후배 찍는 시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머리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정책, 그런 것이 그의 평화주의, 그의 남북화해주의, 그리고 6.15 공동체는 그런 것을 우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저처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성이라는 얘기를 낙관합니다. 그렇게 희망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역사는 제가 좀 강변하게 해드리는데, 역사는 그것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만큼 가고 만다. 뒷문으로 보면, 물론 짧게 보면 그렇지 않지만, 안게 보이겠지만은, 뒷문으로 보면 역사는 그것이 가야 할 방향으로 누가 두고 너무 낙관주의라고 낙관주의라야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변함이 낙관주의라야 변하지 않는다. 그런 신경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세월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좀 막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